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은총 씨와 함께 같이 다뤄볼 제품은 바로 옆에 놓여 있습니다. 그죠? 네, 바로 옆에 카타나. 이상하게 올라가 있죠. 카타나. 저희가 이거를 옆에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이미 진작에 다 보셨기 때문에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이미 벌써 다루셨죠? 그죠? 네,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앰프 마이킹된 사운드를 이미 들어보셨고 이번에는 카타나를 통해서 하드 레코딩을 바로 그죠? 다이렉트로 진행을 해보면 어떤 사운드가 날지 저희가 렉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앰프들 참 이런 거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장난감처럼 샀는데 녹음도 돼. 앰프처럼 쓸 수 있어. 안에 멀티팩도 다 들어있어. 그렇죠. 뭐 이게 정말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앰프가 생긴 걸 보면은 그런 식으로 뭔가 디지털적인 퍼포먼스를 전혀 안 내줄 것 같이 생겼는데 요새는 저렇게 생겨도 다 해주는 맞아요, 게 맞아요. 굉장히 많죠. 지금 보면은 여기 보스 밑에 칼 도자가 써 있습니다. 칼 도자. 이게 이제 일본어로 카타나 하면은 칼, 검 그렇죠? 말고 이제 돌을 얘기하는 도죠, 거예요. 외날. 외날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그런 우리 무협지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양날보다는 외날이 뭔가 약간 좀 더 멋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제가 그거 볼 때도 열혈 강호 볼 때도 전 검황보다는 도제를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그 저는 검을 쓰면 약간 좀 커서 찍어 누르는 캐릭터도 있잖아요. 힘캐. 힘캐들. 그런 건 멋있는데 역시 도는 카타나가 맞아요. 뭐, 멋있습니다. 멋있죠. 그 카타나는 이제 또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칼등으로 치고 검은 양쪽 갑이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데 맞아요. 도로만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낭만 같은 게 있죠. 맞아요. 칼등치기 같은 거. 좋아요. 이 카타나 가 사실 나온지는 좀 됐는데 저희가 이제 버즈비에서는 이번에 처음 취급을 하는 거고 이 실제로 카타나 지금 이 마크2 모델이 이게 외국에 출시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때 출시 때부터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맞아요. 끌었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플레이어스 가이드하고 레코딩 타임즈에서 하드 레코딩과 이 마이킹 사운드를 전부 다 모니터를 해서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지 약간 뒷북이긴 하지만 네. 다채롭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섯 종류의 앰프 타입과 다섯 가지의 독립적 이펙터 섹션 지원 카타나 50 마크2 이렇게 되어 있죠. 가격은 지금 50만원이고요. 예전에 이미 다 기본적인 설명들은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쭉쭉쭉 훑고 넘어가고 하드 레코딩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보스의 플래그십, 롤랜드의 플래그십 기타 앰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다양해진 사운드와 이펙트 다섯 종류 앰프 타입이 새롭게 들어갔고요. 더블링 음색 옵션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펙터 카테고리도 3개에서 5개로 증가되었고요. 다양한 에디터 소프트웨어를 지원합니다. 이것도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다운을 미리 받아놨어요. 이렇게 어차피 이거 앰프 있는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만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뭐 이걸 따로 사용을 하진 않을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PC와 맥과 연결을 하셔서 직접 프로그램 상에서도 조절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아주 편하게 이렇게 인터페이스까지 제공이 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다양한 것들 이거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이미 다 다뤘던 네. 내용들이죠. 이 부분을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중요한 것들 여기에 따로 설명이 떨어져 나와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쓰시던 분들은 계속해서 이어서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강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톤 스튜디오를 통한 더욱 강화된 기능. 네.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바로 이 톤 스튜디오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죠. 뭐 사실 풀가에서 다 한번 훑었기 때문에 네. 뭐 저희가 뭐 이거 보여드린 거는 뭐 딱히 짚고 넘어갈 건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 저희가 하드 레코딩 될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이번 콘텐츠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무게는 11.6kg, 위스는 470mm, 뎁스는 238mm, 하이트는 398mm 이 정도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이 정도의 양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뭐 풀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가정에서 두고 쓰시기에도 지금 좋은 것 같고 저희가 오늘 할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때 이제 렉탐에서 저희가 스파크랑 이제 THR을 하드 레코딩 한번 했었죠. 네. 근데 이제 그 콘텐츠가 남아있다 보니까 뭐 비교도 뭐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뭐 겸사겸사 걸로 선택을 했고요. 지금 오늘 뭐 세팅은 다 같고요. 네. 뭐 좀 최대한 비슷하게 톤을 잡아서 해볼 건데 좀 시간 격차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애초에 뭐
악기 자체가 다른 악기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구성만 같이 해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 구성이 어떻게 되죠? 스텐의 구성. 저희가 그때 이제 클린턴 중간에 깔아놓고 네. 백킹 깔아놓고 네. 백킹 양쪽으로 벌리고 그다음 네. 솔로 라인을 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받았는데 바로 진행해 보시죠. 네, 오늘도 한번 가보죠. 똑같이 가볼게요. 좋네요. 이게 앰프 하드 레코딩이라고 생각이 안 될 만큼.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장비 하나 샀는데 그죠. 장난감 하나 샀는데 이제는 기능들이 이렇게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연주를 이제 즐기시는 분들한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경계가 이제 다 허물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제. 경계가 없어요 이제.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오, 시원시원하네. 벌써 더블링이 기대가 되네요. 입자감이 엄청나네요. 네. 메트로놈 안 켰구나. 안 켜고도 잘 치네요. 시원시원합니다. 시원시원합니다. 네. 어때요? 그때 그 마이킹 했었던 톤이랑 이제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카타나 네네네. 마이킹 했었대요? 네. 지금 카타나를 그때 이제 뭐 직접 들어봤을 때랑 네. 들어오는 게 사실 큰 이질감은 없는 그렇군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제가 드는 생각은 이 카타나 제작 단계에서 뭐 어떤 식으로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양쪽 다 질이 떨어지지 않게끔 잘 챙겨준 것 같아요. 역시 보스. 네. 우리 보스 잘하죠. 근본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날로그로 빠지는 것도 잘 챙기고 이 보스 하면은 또 멀티팩터의 기술력이 그렇죠? 극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안 가는 것 같아요. 아날로그 디지털을 아우르는 근본 네. 브랜드죠, 사실. 진짜 근본이라서 뭐 딱히 뭐 뭐라고 할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솔로톤 가보겠습니다. 솔로톤. 제가 한번 근데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백킹을 뮤트로 깔았잖아요. 솔로톤 가기 전에 같은 톤으로 한 번씩 쫙쫙 파워코드 마디로 긁는 걸로 한번 해서 두 가지 종류로 들어보면 어떨까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럼 하나 더 받아볼까요? 네네네. 그래서 뭐 받는 거는 얼마 안 걸리니까. 네네 그렇죠. 받는 거 얼마 안 걸리니까 지금 이게 왜냐하면은 그 질감이 너무 좋은데 풀어서 쫙쫙 긁어보면은 어떻게 시원한 느낌이 날지 너무 궁금해지는 사운드여서. 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다시 되돌려 놔야겠죠. 네네. 다시 되돌려서 이따가 모니터 할 때도 그 뮤트로 한 걸로 한 트랙 들어보고 네. 깐 걸로 한 트랙 들어보도록 해요. 오! 이 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잠시만요. 처음부터 그냥 쭉쭉 네, 밀고 쭉쭉 가볼게요. 밀어볼게요. 파워로만 밀겠습니다. 아우 이 소리 좋네요. 아 요즘은 이게 경계를 모르겠어요 진짜. 야 아, 진짜 요즘에는 이게 아니 이렇게까지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스의 그 멀티 이펙터 가지고 백킹하면은 아 보스 멀티 소리 난다 아 디지털 소리 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얘는 확실히 그런 느낌이 좀 덜 나는 그런 그러니까요. 사운드가 어쨌든 앰프 자체의 사운드를 우리가 지금 하드 레코딩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질감이 좋은 사운드가 나오네요. 재밌네요. 네 요건 지금 좋습니다. 네 일단 또 바로 솔로 가보죠. 네 가볼게요.
너무 멋있습니다. 네. 뭐? 이게 여러분 톤 잘 못 만지시는 분들, 네. 톤 잡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너무 직관적이어서 그리고 복잡하지 않아서 그냥 그리고 여기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이 다 일단은 뭐 왜 그 회기망측한 소리라든가 아니면 너무 그 극단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소리로 가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대충 만져도 되게 그 안정적인 톤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티 이펙터는 쓰고 싶지 않지만 하드 레코딩은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게 최적의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최종 아웃풋으로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것 생각이 들어요. 네네. 들어볼까요? 네. 이 드라이브 질감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이제 뮤트 기타로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네, 뭔가요? 푸는 거랑 네 저거랑 다 같이 해볼게요. 같이 예. 좋습니다. 야 뭐... 이게. 이 두 톤 다 받아보길 정말 잘한 것 같은 게 이 쭝쭝쭝은 설레고 파워로 푸는 거는 시원하고 이 두 가지의 이 감정을 다 느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건 드라이브가 굉장히 질감이 양질의 질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그 요런 톤들 잡을 때 애매하다 그러면은 뭐 좋은 기타를 아무리 갖다 치고 해도 이게 안 나잖아요. 그쵸, 느낌이 맞아요. 느낌도 안 나고 뭐 가요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뭐 저희가 이제 팝씬에서 팝짱짱이가 정말 참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대단하게 티는 안 나는데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팝짱짱이가 필요할 때 고고가 안 나왔을 때 되게 아쉽고 뭐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결국 그 확실하게 어느 선에 도달한 장비를 쓰는 걸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장비로 구색을 맞추는 건데 그럼요. 아 얘는 굉장히 얘도 훌륭해. 지금 맞아요. 그 THR 뭐 스파크 그리고 카타나까지 와 이 최근에 나온 이 앰프 그 장난감 앰프처럼 나왔지만 장난감 나는 장난감처럼 쓸 수 있지만 사실 장난감을 훨씬 뛰어넘지 뭐 약간 그렇죠 맞아요 뭐 이런 감정을 가격은 장난감이지만 퍼포먼스는 장난감이 아니야 장난감이 아니야 뭐 이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굉장히 좋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놀랍네요 되게 좋습니다 진짜 사실은 여러분도 아까 은총 씨가 말씀하셨지만 이런 퀄리티를 우리가 뽑아내기 위해서 가장 리스크가 없는 방법은 그냥 비싸고 좋은 걸 쓰는 거거든요 이 톤을 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깁슨 레스폴 옥스, 마샬 앰프 넣으면 너무 당연히 좋은 백킹톤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즘은 그렇게 비싼 조합을 쓰지 않고도 정말 양질의 톤을 뽑아낼 수 있는 너무나 다양한 조합들이 생겼다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진짜 반가운 일이라는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좀 억울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 좀 난 좀 덜 억울해. 난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안 썼거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좀 우리가 좀 배고프고 힘들고 이제 막 뉴비로 자랄 때 이게 있었다면 맞아요. 이런 게 있었다면 참 좀 든든하고 맞아요. 좋았을 맞아요. 텐데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 얘기도 꼭 드리고 싶은 게 뉴비로 우리가 만약에 잘할 때도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를 못 봤을 수 있는 게 이런 게 좋다는 걸 아는 것도 어느 정도 귀가 훈련되고 난 다음인 것 같아요. 뉴비 때는 귀 닫고
무조건 깁슨 팬더야. 무조건 뭐 제일 좋은 이펙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아니면 선배들이 쓰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 맞아, 왜냐하면은 맞아. 내가 사운드에 대한 확신 자체가 없으니까. 없기 때문에 좋은 걸 쓰지 않으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그 뉴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어느 때보다 돈을 아끼기 가장 최적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진짜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귀를 훈련을 하고 자기의 확신과 철학을 가지고 악기를 선택하면서 음악 활동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정해진 버짓 안에서 아주 효율적인 선택들을 계속하면서 실력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진짜 MZ세대 분 요즘 이제 그러니까 MZ세대가 아니시더라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보도 넘쳐나고 장비도 넘쳐납니다. 그리고 형이 이제 인우 형이 지금 정리를 잘해주셨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카타나도 오늘 주목을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앞에 언급드렸던 THR 스파크도 한번 보시고 한번 그 안에서도 또 이제 내 성향이 어딘지 잘 찾으셔서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50만원짜리 앰프 가지고 성이 안 찬다 라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270만원짜리 마샬 기타 앰프 JCM 900 4100 100W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네. 주시죠. 그거랑 옥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